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장우상 박사입니다. 오늘은 또 예지원 가수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뭐 노래로 이렇게 그 히트곡이 상당히 몇 곡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노래 지금 뭐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거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아, 히트곡은 아니고요. 그냥 발매한 음반인데요. 아니 그래도 네. 노래들이 상당히 활기 있던데 저도 제목을 까먹었는데. 아, 네. 아, 예. 1집은요, 미우나 고우나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2집은 뭐 행복한 여자, 눈치코치. 그러니까 눈치코치. 네, 눈치코치는 그, 제가 작사를 직접 했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니, 그런 어떤 그 음악, 그 뭐랄까요, 문학적인 어떤 소양도 상당히 있으셨나 봐요. 없습니다. 예, 예. 그럼 지금 이제 하시는 이제 노래 이렇게 그 학 여러 사람들한테 노래를 이렇게 또 지도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아, 노래 강의는 제가 2005년부터 시작했고요. 네, 제가 뭐 노래를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,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고요. 또 강의하다 보니 보람을 느낀 거는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. 겉보다는 내면이 아프신 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이 도움되고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. 아, 그러면 나에게 노래는 뭐 어떤 거라고 그냥 좀 그 평상시에 이렇게 느꼈던 어떤 생각 이런 건 어떠신지요? 노래는 저의 인생입니다. 유행과 가사가 우리 생활 실생활에 접하는 가사라고 그러잖아요. 노래에 보면 애환도 있고 행복도 있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노래를 이렇게 또 노래를 참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 노래를 좀 이렇게 잘 하려면 물론 네. 이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. 발성 연습. 네. 근데 어떤 것이 특히 좀 좋은 어떤 간단한 조언이라든지 있을까요? 저한테 개인 레슨 오시는 분들이요. 네. 오시자마자 저는 음치래요라는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저희 몸이 참 좀 신비스러운 게요. 음치라고 하는 순간 몸이 음치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음치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. 그래요? 예, 내가 노래를 겪어본 경험이 적고 불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음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역시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. 그럼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네.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좀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제가 또 논문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. 예. 네 그런 꿈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회원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노래 강사로서 지도자로서 남고 싶습니다. 아 예 역시 명쾌한 대답 감사드리고요.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